라고해? 중국에는 군자가 있으면 조선에는 우왕이 있다. 조선에는 우왕이 있다고요? 우왕. 우왕. 공주야. 아 그래? 그러니까 주라가 있잖아. 공자의 비유야. 그만? 그분이 거제도에 있다가 정읍으로 오신다고요? 정읍으로 오시면 돌아가셨지. 근데 여기 거제도를 뜨시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 그래 방곡동원이 있는데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거기 뭐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이거를 만들어야 돼요. 고객급 오늘 휘람소원처럼 맹인 탄소리 연주 이런 퍼포먼스가 들어가야 돼요. 그냥 오세요 하면 아무도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야 돼요. 퍼포먼스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래야 관광객이 올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먹방을 하면서 역사 얘기를 한다. 떡갈비 맛있고 좋고 역사 얘기도 좋고 막 예약이 꽃이 막 피네. 와 음식이 좋으니까 막 예약을 막 주는. 안 그래도 말 많은 음식이 박사님 막 무슨 나오시나 명창 임현빈 명창 신봉산 눈 떴다. 와. 사랑가 너술가 막 머리가 힐링이 쫙 되면서 우리가 맑아지면 나도 모르게 따라하고 싶다. 옛날에도 왕들이 안 불렀더라고요. 네. 우리가 오늘 필요한 소원에 민지 선생님 덕분에 코드를 우리가 방금 타고 민지 선생님 어디 계시냐? 저번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먹고나 역할에 하고. 아. 거제도 여행 갔다. 먹으면서. 와. 이제 그만 해가지고 빨리. 그냥. 어제까지 저희가 청자연, 청자연 뜻이 뭘까요? 청백리? 청백리, 자연합창. 저희가 아침 보식을 하기 위해서 밭 또다시 청자연 예, 다시 왔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는 뭐 떡갈비 하며 뭐 몽땅들이 쌌어 이래 풍부 반가워 그런 부분을 했는데 오늘은 아침에 어제 너무 과시간 못한대가지고 아침은 간단히 근데 이쪽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어제는 새싹 고리로 만든 빵이 오늘은 색깔이 좀 달라요. 이게 농화류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 건강빵 맛이 조금 다르네. 또 오늘 둘째 여행 가서는 또 이 푸딩의 입맛이랑 잡채를 좋아해요. 잡채 점심에서 많이 들고 오셨네요. 잡채를 너무 매인다. 김치 나가야 되는데 다 드시겠네 얘. 아침은 간단하게 준비했네요. 어제도 넣었지만 잡채가 기름기가 막 붙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좀 건강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우리 그제도 이게 이러한 자연 밥상 뷔페가 폭등됐습니다. 우선 무조건 예약제라고 하네. 예약제. 아. 네, 예약제. 네. 그 사장님 목표가 아까 뭐 네. 일요일 날 오늘 떡갈비. 떡갈비. 아, 뽀사식을. 오, 뽀사식을. 오. 광주 뽀사식을. 네, 동생인 줄 알았다는. 동생이 아니었다는. 딸이 약병이라는 거. 미역
강한 그릇? 네. 그렇다. 인삼 부분은 네. 여기 한번 꼭 한번 와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네, 미역국에다가 네. 건강한 밥상이니까. 우리 여기가 강성이죠, 강성. 네. 수남 수원 근처에 있고, 구경도 네. 하시고, 여기 우리 강성에 어제 들은 얘기는 우리나라 9개 유명한 법원 중에 2개가 강성에 있습니다. 유명한 수남 수원, 그 다음에 우성 수원인가? 그런데 이 장성에만 소원이 3개, 황교가 24개, 역사, 혼이, 고스란히 남겨져요. 자, 어제 명창 한 소리. 신봉산 없다! 말려가지는 느낌. 우리 그제도 판소리 명창 한번 초대해가지고 자, 우리가 꼭 아침을 맛있게 먹고 오늘 오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지? 장구, 장구. 띵띵띵띵띵. 장구 배우기 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생님도 촬영한 데 수사를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먹겠습니다.